배트맨 베어. 지금 있는 데는 광양이 광양. 예, 광양 제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용사 벡터맨에서 베어 역을 맡으시고 야인시대에서 이정재 역을 맡으셨던 배우 김영님을 만나뵈러 가는 길인데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근황올림픽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원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바꾸실 예정인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국내 최대 현금 지급 혜택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근황올림픽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추가 혜택까지 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예. 얼굴이 또 그대로 있으셔가지고 아유. 벡터맨 시절이 너무 떠오르기도 하고 벌써 벡터맨이 한 2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고 벡터맨! 지금도 어디 가면은 그때 보았던 그 친구들이 제 얼굴이 아직 그대로 있나 봐요. 그대로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초등학생이고 이럴 때는 맞네. 어? 변신해봐. 막 이렇게 장난쳐서.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BTS의 V라는 분이 그분이 또 벡터맨 베어를 또 언급하고 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야 BTS의 멤버가 벡터맨 베어를 좋아하고 나는 맞아, 베어이고 맞아, 싶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기사를 봤는데 정말 저도 영광이죠. 배우님 딱 이미지가 네. 힘 세고 베어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에 좀 잘 맞는다. 벡터맨 이 배우들을 오디션을 했었어요. 감독님이 저를 되게 눈여겨보셨나 봐요. 왜냐면 좀 서구대고로 생기고 제가 이제 운동하면 좀 체구가 좀 커지는 체형이에요. 거기다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유도를 했다는 거. 아마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몇백 명이 왔었으니까 그때 이제 감독님 눈에 띄어서 어떻게 베어 일기가 됐죠. 제가 감독이어도 예. 바로 뽑아야겠다. 아니 꼭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 유도라는 그 패턴 베어의 어떤 특기가 그렇죠. 또 유도였기 때문에 타이거는 태권도, 이글은 복싱, 베어는 이제 뼈 하면서 이제 막 던지는 그 유도 역할을 했. 그게 또 이미지와 이런 게 좀 많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핫했던 어린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2%라는 어린이 시청률이 성인물로 하면 정말 모래시계나 그렇죠. 예 그만큼의 인기도 있었고 저도 실감을 했었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막 이러는데 벡터맨이다. 아저씨 변심 한 번만 해주세요. 벡터맨 이후에 야인시대에도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죠. 청년 이정재의 모습도 야인시대 강렬한 눈빛과 카메라를 약간 씹어먹는 약간 그런 어떤 존재감 같은 걸 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김우옥하고 팔씨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기다가 나중에 져줘요. 김무옥이 그런다고 걸어나가면서 헛다 왜 끝에 힘을 풀어버렸을까요? 근데 이제 그 회차가 끝나고 제가 우연치 않게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방송하는 날 호프집을 갔는데 연대에서 맥주 막 건배하는데 모니터에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팔씨름 장면이. 그 혈기 방송한 대학생들이 그걸 딱 보더니 이정재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젊은 혈기에 취했고 막 기분도 좋은데 갑자기 한 너댓 명이 오더니 저기 팔씨름 한 번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방송이고요. 팔씨름 저 원래 잘 못해요. 등치는 큰데.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진짜 힘 주면 다 이길 거거든요. 그러다 또 싸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게 또 풀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 다음 게 이제 무인시대. 그렇죠. 그다음부터 무슨 시대배우로 완전히 갔어요. 벡터맨이 흔히 말하는 우주 SF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시대물로 가다가 야인시대가 끝났는데 또 KBS에서 무인시대라고 첫 사극이 또 그게 됐었죠. 거기서도 또 레이저 나갔죠. 지금도 약간 나오실 것 같은데. 사실은 배우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근데 조금 공백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배우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메이크업을 안 할 때예요.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방송 손 논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출연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즈음에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3년이 좀 지났는데, 야, 이거 내가 꿈으로 갖고 가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죠. 네. 원래 했던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현장 가고 싶은 마음은 절박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3년 또 텀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비슷하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막 그랬다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진짜로.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제가 봉사하는 고아원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 행사, 그래. 이것만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갔다가 같이 그 봉사를 해줬던 형님이, 아,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뭐 무슨 일 있어? 그 형님이 이제 그 큰 플랜트 건설 현장에 그 인테리어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어두운 생활을 하냐.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있는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현장에서 한때는 지구를 지켰지만 지금은 또 현장을 지키는 현장 관리자로 일도 하고. 좀 자세하게 듣고 싶긴 해요. 어떤 일들을 좀 현장에서 하고 계신 건지. 몸담고 있는 데가 항상 지방이에요. 지금 있는 데는 광양이. 예, 광양제철 있는데, 거기서 있는 제 포지션은 지금은 이제 현장에 하청업체들을 관리하고, 우리 작업자들이나 이 팀들의 안전이나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통과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힘드시거나 좀 이런,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입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6시에 현장에 나와서 저녁 6시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니까, 이쪽 일 처음 했을 때는, 밥을 안 먹었어요. 누가 알아볼까 봐. 그 한 10년 전에 수군거리고 막 그러는 게 그러지도 않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나로 뭐 어떡하지 막 고개 숙이고. 내가 이 현장에서도 배우였던 거예요. 그 쪽팔림, 그리고 남들이 의식할까 봐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알아보면 어때. 그 같이 숨쉬는 모든 소중한 일들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쉬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그 근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여기도 내 현장이고, 어떤 현장에서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정 기묘기 아닐까라는, 어디선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물론 연기에 100% 매진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마인드를 버리지 않다 보니까 다음 달에 웹드라마 오랜만에 정말 입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돼서 웹드라마나 준비를 한번 할 수 있는. 아우, 그립죠. 지금 빨리 맡고 싶다는 그 생각 있고.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정석 군이 저하고 20년 동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질풍천사 TV 그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썰이라고 해서 재밌게 촬영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힘든 배우들이 많을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든 거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방황하는 시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자신감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힘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 벡터맨 베어!